그거에 맞춰서 이제 살라미, 뭐 크래커, 치즈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해놔야 되고 막 그런 것도 거. 맥주는 뭐예요? 맥주 때는 이제 튀김. 와, 튀김. 네, 튀김 음식. 그럼 소주에는 안 주는 거예요? 소주는 이제 매운 거. 국물. 맞아요. 매운 거 국물. 아, 이거 다르구나. 저는 뭐 네. 맥주고 와인이고 저는 사실 제일 네. 다 수육이요, 저는. 그래요? 수육, 국물. 얘네 집 가봤는데 진짜 국물을. 아니, 양주의 수육은 좀 아니잖아. 저는 이쪽에다 잠깐 수육이요. 친구들 기다리네. 오, 왔어, 왔어, 왔어. 세리, 세리, 세리. 제일 신나는 순간 안 찍네. 어, 저거 들어갔어요. 저 목소리 들어갔습니다. 어디시요? 아 또. 아, 진짜요? 다리 됐어요. 힘들었죠. 우린 너무 익숙해서 무시하고 있잖아요. 저도 커미씨와 그 친한 패밀리가 있는데 항상 언니들이 저한테 그랬어요. 너 남자 사귀고 싶으면 거미하는 행동을 봐. 되게 약간 서로 대우 있게 이렇게 말 나누더라고요. 배우해준다. 네. 배려 존경하고 배려하는구나. 네. 맞아, 되게 배려심이 많고. 저도 처음 만났을 때 거미 씨가 저한테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놀리는 건가 했던 게 너무 예뻐. 너 너무. 그건 놀린 거예요. 아 그래요? 그럼 제 거는 패스. 국주 씨 되게 좋아해요. 고생하셨네요. 오늘은 다들 바쁘실 것 같아서 집에 왔어요. 다들 조금만 이게 조금만 오늘 좀 라이트하게 얌전하게 그러니까 낮에 자지. 어메 이게 뭐야? 이거 김장. 그렇다 그렇다. 어머님이 네. 언니 이건 되겠지? 혹시 시작으로 넌 원래 시작으로 맥주를 좋아하잖아. 아예 한 잔 정도. 한 잔.